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지금, 아, 이 꽃을 가꾸시는 게 여기.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 이 꽃을 가꾸고 계신 분이 여기. 누가 가꿨지? 아니, 그. 근데 유재석 씨가 와서 가꿨다는 소문 났더니. 제가 여기를 가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까? 아, 여기 잘 가꿨다. 아니, 근데 어쩜 여기가 이렇게 이쁩니까, 여기가? 여기가요? 사람이 예쁘니까 예쁘지. 아, 깜짝 놀랐어요. 동네 이렇게. 그치? 예. 동네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가꾸는 정원입니까? 아니면 여기 진짜 누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없어, 주인은 없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차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꽃을 자꾸 심다가 보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아니, 어, 여기가 그러면 원래 관광으로 이렇게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쓰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쓰레기 때문에 갖고 오게 된 것이 마음.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진짜 별일이 다 있구나. 이게 또. 여기 포도나무 심어놨더니 어떤 도둑님이 와갖고 지난해 싹 다 따갖고 잡쌌어. 아, 그래서 여기 이제 펜스 정하시고. 안 그러면은. 들어가시면. 밟으니까. 그렇죠, 또. 우리 도둑을 그 방송 좀 해줘. 이거 따먹은 사람 배가 안. 아니, 잠깐만. 그럼 오셔가지고. 네. 포도를 따먹으신 그 도둑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카메라 좀 보시고. 우리 포도 따먹은 도둑님은. 배 안 아파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얼른 따가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 나나 먹게. 예. 아이고, 저기 어떤 도둑놈인지. 아이고. 도둑님. 네. 도둑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시네요. 포도 주인께서도 그 포도 한 송이를 못 먹었는데. 도둑님 이거를... 포도 말고 차라리 제 마음을 훔쳐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눈까지. 차라리 도둑님. 아니, 제... 시, 우리 신랑이 있는데 훔쳐가 뭐 어쩌. 깜짝이야. 네. 훔쳐가 뭐 어쩌. 아니, 제 마음을. 우리 영광이 멋지라고. 죄송합니다. 아, 그럼 저기 얘기 난 김에 인터뷰 좀 인터뷰 해봐야 밝아요. 아, 잠깐만, 그냥 뭐 간단한 얘기. 살짝만. 여기 뭐 어디서 잠깐만. 아, 이거 저거 느닷없이 물주로 나왔다. 이거 느닷없이 이거 인터뷰 해도 되나 이거? 거의 다 인터뷰를 느닷없이 하세요. 느닷없이. 네. 아니, 그 일단 여사님 성함을 안 여쭤봤네요. 네. 한번 좀 성함이. 에이, 이름이 별로 안 이쁜데. 아, 괜찮아요. 네. 저는 창녕동 사는. 하유자라는 사람이고요. 아, 유 굉장히 너무 이쁜데요? 그 유자도 이름이 좀 사연은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져갖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 유복자라서 유자라고 지었답니다. 6.25 패전병한테 돌아가셔갖고 가진 줄도 모르고 돌아가셔갖고 아... 우리 할아버지가 유복자라서 유자라고 지었답니다. 아, 이게 성함에 참 그 또 사연이 있네요, 이름에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시집 와갖고 한 40년을 살았나 봐요. 이곳에요? 예. 아버지가 없고 굉장히 그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진짜 남을 죽을 먹을 정도로. 그랬는데 내가 19살에 서울 구로동으로 왔으니까 공순이었지 말하자면은 돈 벌러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이 집을 사갖고 올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네. 아니 요런 그 주변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 이 동네의 풍광이 아, 너무 이렇게 사람 마음을 뭐라 그럴까? 이게 좀 푸근하게 만든다. 네, 따뜻하게. 예. 그래, 여기 너무 좋지. 여기 좋아요. 네. 우리 동네는 참 살기 좋아. 아, 그래요? 한 몇 분 정도 거주하세요, 이쪽 동네가? 여기가 요렇게 학교 밑으로 이렇게 한 56호? 56호 정도 돼. 저렇게 새로 꾸민 집은 언제 이제 몇 년 안 됐어? 안 됐어. 5년. 몇 년 안 됐어? 안 됐어. 5년. 이런 데는 한 그전 한 7 태어나서부터 네네. 살았어. 그 왜 빠진 거예요? 모르겠어. 밥을 많이 먹었나? 아니, 갑자기 근데 되게 날씬하네 사진보다도. 아, 그래요? 그 어디 TV에서 아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텔레비 보고 누워 있다. 아, 그 오늘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제 이름이? 이름은 모르지. 우리 잘기억 하지. 이 꽃밭을 가꾸게 된 계기가. 마을에 쓰레기가 이제 공터에 자꾸 쌓여가지고 아니, 이게 처음에는 이게 산업도로인지를 몰랐었어요. 이게 도로부지예요 지금 현재는. 아~ 아직까지는 도로부지예요. 네네네. 이게 도로부지인지 모르고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하고 이 동네가 이 거리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8차선 도로가 지나간다며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는 완전히 절로만 다니라는 얘기를 하니까 3시가 뭉쳐서 이걸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늙은 아. 사람들이. 아, 이곳을 좀 그 좀 지키기 위해서. 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도심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라 하더라고. 아니 근데 오랜만에 진짜 나비를 봤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예전에 동네에 사실 나비가 뭐 이제 때 되면 그렇죠. 당연히 날아다니는 게 나비였는데 요즘 이제 사실 도심 속에 살다 보니까 나비를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사실 산새 소리 들리십니까? 새소리. 그러면 여기 있는 꽃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마을 주민분들 사비로 다 이거를 그렇죠. 꾸미시나요? 이게, 이게 근데 하루 이틀에 가꾼 그게 네.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 땅하고 이 땅을 가꾼 데는 7, 8년 됐어요. 불과. 아이고, 야.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요. 꽃 피워주고 새싹 피워주고 내가 해준 것만큼 저 꽃송아리들이 커요. 내가 물 주고 사랑 준 것만큼. 사실 우리가 늘상 뭐 이 땅을 밟아야 된다, 땅을 네네. 밟고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생활이 급격하게 또 변해가고 예, 이게 모든 게 또 개발이 또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알지만 자꾸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소중함을 좀 잃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뭐 별거 있나. 여기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참 좋아요. 아니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이쁘다 뭐 이런데 사실 꽃 이름을 잘 저기 저 보라색 저거는 뭡니까? 저게 저도 잘 몰라요 저걸. 철쭉 아닙니까? 저게 무슨 저거 누가 심으신 거예요? 저거 민웅기 씨가. 민웅기 씨요? 응. 양조장의 민웅기 씨가. 아, 양조장의 민웅기 씨가. 요거 요거 뭡니까? 요거 요 빨간. 빨간 거는 양귀비. 요쪽에는 양귀비. 그, 요만큼은 응? 구가해. 요만큼. 아, 저 구가해 씨가. 아니, 구가 이제 요만큼은 관리를 하죠. 아, 구에서 관리를 좀 하시고. 아. 또 요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내가. 저는 구가해에서. 구가 아니고 구가. 구에서 구에서. 아. 아까 저기 누워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요 저기 원두막. 저 원두막은 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여기 다. 아 사실 이제 우리 두 사람이 같이 걸으면서 잠시 저기 쉬었는데 저 원두막이 주는 편안함이 너무 큰 거예요. 좋아요. 아침에는 저기 버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쉬었다가 아~ 어떨 때는 노숙자님이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아~ 뭐 우리는, 야 저기에 네. 한 일주일 정도 카메라를 놓고 있으면 어떤 분들이 왔다 가실지 참 궁금하네요. 그죠? 화토치기 하러 오시는 분도 화토치... 계시고. 우리는 빌딩이 내가 명동에 갔더니 사람 멀미를 합니다. 사람 멀미요? 네. 그게 뭡니까? 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지럽고 멀미를 하더라. 아. 그럼 여행은요? 여행? 여행은 가요. 아 여행 어디 최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일본도 가고. 일본 사람? 일본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디로 가셨어요? 도쿄, 오사카? 도쿄, 오사카. 유명한 데는 다 데리고 가서. 근데 사람 많은 데만 골라다니셨는데요. 아니 근데 저기 여사님. 네. 오사카가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거긴 멀미 안 나셨어요? 네. 오사카 도쿄는 괜찮다. 아니 저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뭔지는 잘 아직 모르시죠?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게 이제 그 유피선더 블록이라고 네. 퀴즈를 해가지고 맞춤 100만 원을 드려요. 100만 원요? 예. 아유 안 줘도 괜찮아요. 아 그래도 100만 원 있으면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슈. 전혀요? 아 우리 꽃이나 많이 사다 심으면 맞지. 아~ 자, 유키즈. 예. 예. 좋습니다. 예. 저희가 네. 키워드를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드려요. 예. 6월 6일요? 극한 직업이요? 네. 예. 아니요. 아니, 어머니가 아니요. 이거 예를 들어서 6월 6일을 하겠다 네. 그러면은 예. 6월 6일과 관련된 퀴즈. 퀴즈. 극한 직업. 좋습니다. 직업. 자, 문제 드립니다. 영화 극한 직업 촬영지인 네. 배달이 헌책방 골목에서 1948년부터 약 2년간 헌책방을 운영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소설이다. 김약국의 딸들과 토지를 집필한 한국 문단의 거목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국 거목의 김약국의 딸들 토지. 토지. 2년간 네. 책방을 예 운영을 네. 하셨다네요. 이야 이분이. 아유 그 저. 밥 누구라 그랬는데? 그냥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유. 박. 박. 아, 박경림. 박경림? 님. 네? 박경림 씨. 박경림. 님. 박경. 님. 님. 이름. 님. 박경림이야 맞아. 박경림. 자, 정답은요? 자, 정답은? 자, 정답은? 박경리 작가입니다. 아. 박경리 작가. 아, 맞아. 왜 아. 박경리 작가? 아. 밑에 미음이 왜 들어갔냐고. 아니, 아까 처음에는 박경리 작가. 아니, 왜? 아이고, 그래라. 아이고, 왜 박경리 작가? 아, 그래라. 아이고, 우리 아. 박경리 씨는. 아, 우리. 제가 참 아끼는 동생. 아이고, 아쉽네. 아이고, 이건. 그럴 수도 있지.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아. 예, 한번 또 뽑아보세요. 제가. 아 뽑아도 안 될 것 같아. 원래 나 뽑기 못하는. 아 그래도 한번 뽑아보세요. 아 빨간 거 좋아하니까. 자, 네 좋은 거. 어 좋은 거. 자 뽑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아쉽다. 아쉽다. 아, 아 괜찮아. 그래도 뭐 내 거 아닌 게 뭐. 어 이거 뭐가 나왔습니까? 내 거 아닌데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아이고 뭘 그걸 괜히 그렇게 헛걸. 자 대형 건조기. 예? 예 이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저희가 갖고 왔어요. 여기 건조기. 대형 건조기. 어 저거 다 그렇죠. 저기 잠깐 여사님. 유자 여사님. 야 저. 아니 그건. 와 저거. 와 저거. 옷 빨래하고 건조하는 예, 거죠? 네, 빨래 건조기예요. 빨래를 이제 안 넣고 그냥 저기다가 넣어가지고 돌리시면 빨래 다 건조돼요. 아니, 우리 저기 천천히 오셔도 돼요. 아니, 되게 건조기 있으세요? 없어요. 아우 그래도 왜 누더더... 자, 우리 유자 여사님 대형 건조기! 아유, 세상에. 야, 이거 웬일이야? 아니, 어머, 이거... 진짜 자, 웬일이야?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야, 우리 그 유키스 역사상 가격도 대형 건조기... 저기 여사님 예.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나 이런 거 안 바랬어요. 지금 100만 원 지금 놓쳐서 아쉬우셨잖아요. 안 아쉬웠어요. 200만 원짜리. 근데 나 이거 받으면 어떡해요? 쓰시면 되죠? 쓰시면 되죠. 이 건조기 이제 댁에다 놓으시면 돼요. 아 오늘 저희가 아... 유키즈가 있죠. 뭐 잘 모르시겠지만 20회입니다. 아 우리에게 야... 20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프로그램이 20회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좀 방송국도 그렇고 아, 보장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는 나름 그 지금 내걸진 않았지만 특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해서 저희가 좀 선물을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어요. 20회 특집이라 200만 원 상당의 예. 저희가 댁이 바로 여기시죠? 예. 갖다 옮겨드릴게요. 네.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나는 건조기 샀다. 어머니 그리고 오늘 우리 20회인데 네. 저희 뭐 축하 인사라도 아, 뭐 축하해요 진짜로. 축하 좀 해주세요. 네. 네. 이거 유키즈 언덕 블랙 축하합니다. 아유 세상에 나 원. 자 우리 유재술 그리고 네. 예, 조만기가 함께하는 유키즈 언덕 블랙. 어. 자 오늘 어머니, 20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몇 회까지 하면 좋을까요? 몇 회까지입니다. 네. 아유 이거 그러면 서민들한테 이런 걸 주니까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몇 회까지 할까요 저희가? 이거요? 100회까지는 가야 되겠어요.